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글로벌 시장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왓츠업 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역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다가 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공식적이면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죠. 연내.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한까지. 예,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 새에 세 번째 출구 전략 지금 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20일 금통위에서도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 여부는 향후 경제 상황 전개에 따른다. 그리고 6월 11일 날이 이제, 한은의 창립기념일인데, 그때 이제 또, 가계부채 지금 많이 급상승한다. 그리고, 확장적인 위기대칭에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 등등. 질서 있는 정상화를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물가 점검 회의에서 드디어 연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예상 시나리오를 따져볼 수 있죠. 그럴까요? 지금 이제 금통위는 네 번이 나왔습니다.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네 번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늦지도 않고 또 서두른다는 이 느낌도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한... 제가 보기에 7월 달에 분명히 소수 의견 나옵니다. 소수 의견이 나오는데 소수 의견 나올 사람이 딱 두 분이에요. 조윤재 의원하고 임지원 의원. 네. 두 사람 어떤 간에 소수 의견이 나오면 8월 달에 그러면 뭐 인상이 가고요. 8월에요. 예. 9월 달에 좀 쉬었다가 그리고 11월, 10월, 11월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올려도 두 번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올리더라도 1%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간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아픈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2018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요. 당시에 금리 올리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김현미 쇼크라고. 네. 근데 그 금리 그래서 부동산 잡느라고 금리를 올렸더만 경기가 그때부터 와장창창 침체기에 들어가서 코로나19를 맞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 실정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예, 등등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과연 지금 뭐 가계부채가 지금 뭐 민간신용이라는 게 GDP의 216%를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만 해도 작년 대비하면은 153조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금융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후폭풍 금리라는 것은 뭐 그러게요. 워낙에 이 뭐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질서 있게 정상화를 하느냐가 지금 한은의 이제 제일 큰 숙제가 됐고요. 뭐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김호수 형하고 우리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분명히 10월이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스케줄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막 8월에도 뭐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8월이면 뭐 제 체감상으로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하는데, 근데 10월 11월로 가면요, 이게 이제 진짜 대선 정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면을 피하려고 그러면 일단 베이비 스텝 0.25를 8월 정도에 한번 올려서 시장 반응을 보고 9월 달은 없으니까 그냥 가고, 10월이 뭐 10월 11월은요 다 대선 후보들 나왔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대선이란 얘기 앞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럼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은 아시아에서 금리를 제일 먼저 올릴 나라 한국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회복이 좋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그만큼 지금 상황이 되느냐는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 2010년도에 이제 우리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미국보다 먼저 그때를 이제 생각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요. 김중수 총재가 그때 하는 총재였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10년도
금리 인상 시기였다. 미국보다 먼저 할 때. 그래서 고민이 엄청났겠죠. 예, 그러한 뉘앙스들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뭐 지금 시나리오 네. 7월 달에 무조건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은 지금 나오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 8월, 10월 뭐 이런 스케줄 아니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진짜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씩 주더니 어제 공식적으로 연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이것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나머지 또 나오는 상황들과 시장에 대한 영향은 최영검과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